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굴착기 운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초보자분들을 위한 영상으로 굴착기 각 부위에 대한 명칭과 운전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굴착기는 크게 상부체와 하부체 그리고 프론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론트 먼저 설명드리면 프론트는 붐과 암 그리고 버켓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붐은 원붐이라고도 하는데요. 붐 하단에 붐 실린더의 수축 팽창에 의해 이 붐이 상승하고 하강을 하게 됩니다. 이 암은 투붐이라고도 하는데요. 붐 상단에 암 실린더가 수축 팽창을 하게 되면 이 암이 오므라졌다 펴졌다 합니다. 버켓은 바가지라고도 하는데요. 이 암 바깥쪽에 버켓 실린더가 수축 팽창을 하게 되면 이 버켓이 오므라졌다 펴졌다 합니다. 다음으로 하부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이 트랙슈입니다. 트랙슈는 철로 된 스틸슈와 고무로 된 러버슈가 있습니다. 미니 굴착기는 대부분 지면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러버슈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곳에 보이는 둥그런 것이 주행모터입니다. 주행모터 안쪽에는 톱니바퀴 모양의 스프로켓이 있는데요. 주행모터가 회전하게 되면 스프로켓이 같이 회전하게 되고 그 동력이 러버슈로 전달이 되게 되어 주행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반대편에 둥그런 것이 아이들러입니다. 아이들러 뒤쪽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트랙 장력 조절 장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트랙 장력은 이곳에 보이는 그리스 주입구를 통해 그리스를 주입하거나 빼면 트랙 장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동 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동 거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은 이 안전 레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안전 레버는 밑으로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는데요. 이 안전 레버가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키를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네, 그럼 이 안전 레버를 올리고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네, 시동이 걸리게 됐죠. 이 안전 레버가 올라가져 있는 상태에서는 조이스틱을 작동해도 장비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장비를 작동하려면 이 안전 레버를 내려야 합니다. 이렇게 장비가 움직이게 되죠. 주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행은 이 앞쪽에 보이시는 주행 페달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것이 좌주행 페달, 오른쪽에 있는 것이 우주행 페달입니다. 전진을 하려면 이 두 개 페달 모두 앞으로 밀면 됩니다. 그리고 후진을 하려면 이 두 개 페달 모두 뒤로 밀면 됩니다. 좌회전을 하려면 오른쪽 레버를 왼쪽 레버보다 조금 더 앞으로 밀면 되고요. 우회전을 하려면 왼쪽 페달을 오른쪽 페달보다 조금 더 앞으로 밀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장비를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자세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전진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이 페달을 앞으로 밀면 후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는 장비의 앞과 뒤가 어딘지 구분을 하고 주행을 시작해야 되고요.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쉬운 팁은 이 위쪽에 도저가 있는 쪽이 장비의 앞쪽입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장비는 뒤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 상태에서 전진을 하게 되려면 이 주행 레버를 이렇게 뒤로 당겨야 합니다. 후진을 하려면 밀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붐, 암, 버켓, 선의 작동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붐은 오른쪽 조이스틱으로 작동을 합니다. 오른쪽 조이스틱을 당기면 붐 상승, 밀면 붐 하강이 됩니다. 당기면 붐 상승, 밀면 붐 하강이 됩니다. 그 다음 암 작동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암은 왼쪽 조이스틱을 당기면 오므라들고 밀면 펴지게 됩니다. 당기면 오므라들고 밀면 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버켓 작동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버킷은 오른쪽 조이스틱을 왼쪽으로 꺾으면 오므라들고 오른쪽으로 꺾으면 펴지게 됩니다. 왼쪽으로 꺾으면 오므라들고 오른쪽으로 꺾으면 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선회 작동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회는 왼쪽 조이스틱을 왼쪽으로 꺾으면 좌스윙, 오른쪽으로 꺾으면 우스윙, 왼쪽으로 꺾으면 좌스윙, 오른쪽으로 꺾으면 우스윙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단독으로 동작하지 않고 동시에 동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이스틱을 동시에 동작을 해서 붐과 암과 버킷을 동시에 동작할 수도 있습니다. 도저 작동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저는 이곳에 있는 도저 레버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도저 레버를 당기게 되면 도저 하강, 밀게 되면 도저 상승이 됩니다. 당기게 되면 도저 하강, 밀게 되면 도저 상승이 됩니다. 지금까지 굴착기 각 부위에 대한 명칭과 운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굴착기를 어떻게 운전해야 될지 몰랐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